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올스타빗의 대표 재산을 가압류했습니다. 재산 가압류는 암호화폐 관련 업계 첫 번째 사례입니다. 4일 올스타빗 가압류 소송을 맡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화의 박주현 변호사는 출금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등 올스타빗의 가압류 신청에 나선 결과 의정부 지방법원이 지난달 27일 올스타빗 대표 신모 씨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광화는 올스타빗이 회원들의 출금 요청을 지속적으로 지연했고 지난해 12월부터는 출금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올스타빗은 이와 관련해 이벤트를 활용한 부당 수익이 발견됐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출금을 막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올스타빗은 고객 모객을 위해 1,000만 원을 투자하면 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1억 원을 넣으면 500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는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이벤트로 회원 수가 늘어나고 돈이 모이자 갑자기 계좌 출금을 막아버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올스타빗은 이렇다 할 자본금이 없는 상태인데다 대부업체 계좌까지 동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광화 측은 올스타빗 임원진 횡령부터 장부거래, 코인스왑, 시세조작 등 차익을 노린 행위가 만연하다며 형사고소와 고발,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올스타빗은 법원의 가압류 조치가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